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현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사증후군의 핵심 병리로 지적되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노시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심장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의 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 노인병이라고 불리우는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즉 정말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또는 복부 비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주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인슐린은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포도당은 귀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진다는 것은 인슐린이 하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췌장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 대사증후군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노시톨과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증후군 관련 연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노시톨 이성딜체 중 몇 가지는 인슐린과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고 있고 체내에서 이노시톨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미세혈관에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노시톨 이성딜체 중 음식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마이오 이노시톨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세포 내의 마이오 이노시톨 부족이 교정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노시톨 보충제의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대사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 임신성 당뇨를 비롯해서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경병증, 콩팥병증, 백내장 등 다양한 질환에도 좋은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총 10편을 통해 이노시톨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의 건강과 임신을 준비하시는 부부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메타포뮬러와 또 저 한의학 박사 신현택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